노동력 대비해서 진짜 맛있는 레시피가 있는데 브루스케타 레시피인데 내가 이걸로 실패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양파는 결과 수직으로 칼집을 내준 다음에 다지듯이 썰어줘. 물에다가 다진 양파를 넣어서 담궈줄게. 방울토마토는 4등분으로 잘라줄게. 이게 딱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되거든. 자, 이제 후라이팬으로 올리고 버터를 녹이고 전체적으로 팬을 한번 코팅해줘. 약불에 바게트빵을 올려주고 돋바속촉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아까 준비해둔 방울토마토와 양파를 들고 와서 섞어줘. 백설탕은 3스푼 반 정도 넣고 말린 바질은 넉넉하게 넣어줘. 풍미가 완전 달라져. 파마산 치즈도 1스푼 넘치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도 1스푼. 자, 이제 노릇하게 구워진 빵을 가져와서 만든 토핑을 올려 먹으면, 이야, 이거 완전 극락이야. 토핑을 너무 높게 쌓아버리면 먹을 때다 흘러내리니까 그냥 가볍게만 쌓아주고.